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18일 광양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순천특수학교 과밀문제 해소를 위해 광양햇살학교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.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조달청의 요청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리메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. 당선작은 학교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교류해 사회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 건축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광양햇살학교는 총 23학급 146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2022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. 광양시 옥룡중학교 부지에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며 총 사업비 298억 원이 투입됩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